수정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고, 또,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시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수정. 수정. 그 크리스탈 아닌가요? 그 뜻 아닌가요? 예, 수정같이, 예,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예, 계속 쓰임 받아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 잘 오셨죠? 사모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 거의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알거든요. 제일 잘 좋은 분 오셨어요. 진짜 진짜. 뭐 뻔한 사람들만 있는 뻔한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네, 또 밥 목사님 밥 맛있는 거 사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일 좋은 목사님. 그리고 정말 예, 내공이 있고 내구성 있고 또 겸손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쯤 되면 뭐 막 이렇게 힘들어갈 수 있는데 겸손하고 항상 이렇게 무장을 이렇게 하면서도 밖으로는 예, 아주 무장을 해제한 것에 부드럽게 이렇게 요즘 시대가 저런 리더십이 통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막 좀 이렇게 아주 수직적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분들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미국 우리도 보면 미국 교회를 10년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면도 있지만 이게 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정서를 10년 뒤를 따라가요. 미국의 한인교회보다는 우리 국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낫고 이제 미국 교회보다 우리가 모자탄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이 정서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미국 교회를 미국에 가서 인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알고 지금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한국민들도 미국 인들 그런 정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보면 이게 수직적 리더십보다는 수평적 리더십 안에서 합리성과 더불어 어떤 그런 그 효율성 이런 걸 구하는 시대. 아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참 후임을 이렇게 잘 보시는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몇 살 밑에 위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거 주세요. 제가 오늘 점심은 제가 그래서 못 먹습니다. 바로 마치고 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교회도 저도 이제 뭐 집회할 때는 그렇지만 예, 교회 가서는 아주 뭐 예,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교육자들하고도 소통하려고 하고요. 또 장로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고 저도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사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원로 장로님 박성철 장로님 뭐 컬처한 분 아닙니까? 그분 수정교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하시고 그 제가 부임해서 신교리 가서 그 장로님 뵈니까 진짜 훌륭하세요. 큰 기업의 회장이신데 그 아드님도 두 분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집안이 다 그런 흐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84신 분이요. 저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그분은 담임 목사님만 뿅 가야 뿅 가. 하여튼 무조건 담임 목사님. 예,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담임 목사님. 가면 제 차문을 열어주려고 한다니까요. 절대 저보다 먼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요. 문도 저보다 안 나갑니다.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닌데도 하,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90도로 인사하십니다. 저한테. 그 신길교회 성전 지을 때 12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 목사님 이렇게 목사
목사님. 아, 제가 민망해서. 그럼 저도 아이고 장로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자,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을 받읍시다. 예.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커서 이제 우리 동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어떤 한 가정이 다니시고 또 한 가정 다니고 그 다음에 저 두 가정이 다니고 처음만 다니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운동을 알잖아요. 목사님도 알잖아요. 제가 운동을 참 잘합니다. 제가 운동할 시간이 지금 없어서 아쉽지만 뭐 학교 다닐 때는 운동이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 뭐 별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 물론 공부도 좀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말 뭐 이성준 목사님보다는 내가 못했겠지만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그렇지만 운동은 아주 막 초전교 1등이었습니다. 모든 운동을 다 잘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형들하고 놀았습니다. 축구도 놀고 야구도 하고 비등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했어요. 뭐 축구도 거의 뭐 선수급으로 잘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러 온 겁니다. 기용이를 잡아라. 기용이가 실세다. 초등학교 이제 실세다에서 한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아이들을 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학교 뭐 반장인데다 자전놀이 기마전 하면 제가 대장일 정도니까 학교에서도 막 다 몰고 다니니까 기용이를 전도하자 그렇게 된 것 같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항상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기용아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간 기억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듣기로는 저를 데리고 엄마하고 교회를 3살 때까지 다녔다고 그랬는데 뭐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면 제가 안 해서요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아 우리 금단 우리 교회 김남영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네. 아유 지금 아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나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도 또 오세요. 가시 그래가지고 그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 대문 안에서. 그럼 선생님이요 다음 주 또 오시는데 다음 주. 예전에는 이게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도 열심히시죠? 예. 아멘새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도 8시에 오십니다. 9시 이제 주일학교 예배니까 8시에 오셔가지고 기영아 교회 가자. 그럼 제가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대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도 또 오시고 그 다음 넷째 주 오시는데 기영아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 안 가요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야 오늘 교회 가면 과자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과자 준다는 말에 제가 귀가 열리고요. 대문을 열어준 겁니다. 예전엔 과자가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는 막 아이들 막 치킨 피자 먹고 싶은 걸 막 다 줘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뭐 먹고 싶다고 막 다 그냥 막 한국 사람은요 먹이면 표가 나와요. 그냥 다 먹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손이 딱 저를 잡고 이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제가 그 선생님 참 잊을 수 없어요.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이 가슴이 막 뜨겁고 아주 열정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존함이 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남 선생님이셨는데 남육광 선생님이셨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아 정작 그 집은요 그 선생님 댁은 이제 남자들이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버님이 3강이, 5강이, 6강이, 8강이 이렇게 이름을 친 겁니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예. 아, 진짜 남육광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그 좋아하는 운동을 동네별 뭐 축구대, 야구대 하면 제가 항상 중심에 선대. 제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나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이요, 나를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유, 기용이 저거 교회 미쳤다고. 기용이 교회 미쳤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가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멍석을 깔고 이렇게 벼를 말리고 콩을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 이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 제가 어릴 때, 아주 한참 어릴 때, 그 아주머니 그렇게 자기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유, 항상 그러셨어. 아유, 아유, 지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겠죠. 뭐 의사셨으니까. 아유, 아유, 아, 한두 분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불쌍하면 좀 용돈이라도 주시든지. 앉아서 불쌍. 근데 애들이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귀가 우리보다 더 밝아요.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이제 조금 생기면서, 형들이나 친구들은 나 미쳤다고 그러지. 아줌마들은 지나다니면 저 보면 제 뒷꼭지를 대고 저한테 말한 걸 하지만 불쌍하다고 그러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무슨 생각 갖겠어요? 어떤 목표를 갖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구세주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걸 확신했고, 언젠가 내가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확신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목표를 가졌겠어요? 저는요, 복받고 싶은 거예요. 기용이가, 아이고, 저 기용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더니, 야, 기용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잘 됐네, 이 말을 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아니면 후손들에게 소개할 때 꼭 사람의 이름을 앞에 세우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이름이 아무 이름이나 들어가지 않고 꼭 세 사람 이름이 반복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간판 주자로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쓴 겁니다. 시청각 자료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 얘들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니?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럼 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너희들하고 같이 살던 시대, 동시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냐? 이삭을 봐라,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니? 야곱을 봐라,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 맞다, 맞다, 맞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생일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었지만, 되지만 나중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 집안의 큰 아버지하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라는 뜻은요,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서 좀 쉬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에서 야 조금 쉬다가 가자 하고 쉬었는데 거기서 평생 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친 겁니다. 지체한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이름대로. 여러분 이게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이미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자기 이미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들으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질, 믿음 지수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인풋이 돼야 내가 이렇게 믿음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요, 있던 믿음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일주일이? 24 곱하기 7, 168시간이잖아요. 그죠? 답은 안 물을게요. 168시간. 그래도 키큰 여러분 하나님 말씀 30분 40분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건요, 주일날 한번 들으면 예, 한 3, 40분밖에 됩니까? 수요 예배 드리면 한 1시간. 또 조금 그럼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뭐 소수일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168시간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한 몇 시간,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한 3, 40분 설교 한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그 나머지 시간 168개나 167개 시간은 어디에서 우리 귀가 노출돼 있죠? 세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라는 정체성은 있어도 우리 믿음이 왜 잘 안 자라나느냐,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만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계 중심에 선다는 내용이 있어요? 꼭 신문만 보면요, 몇 달 안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경제가 망할 것 같고. 그 믿음 없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키를 쓰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이 심령 속에 인풋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보세요. 계속 이름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름 뜻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지체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지어도 지체하다고 짓는지 모르겠어요. 미루고, 예? 지체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데라야, 지체하는 녀석아. 매일 들으면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삶이 지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은 그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밥 먹다가 야 그분은 진짜 그 군사님은요 식사 대접을 받는데 자녀 이름을 크게 될 아들인가 뭐 그렇게 짓더만요. 어휴 진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면 돼.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저도 사실 그렇겠어요. 우리 애들 꾸중할 때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그럼 애들이요 꾸중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아유, 말대로 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그 프로축구팀이 꼴찌를 밑바닥을 돌아가지고요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런 화분 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똑같은 화분 두 개를 놔두고요 선수와 프런트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한쪽 화분에게는 하초야 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한쪽 하초는요 너는 바싹 비틀어 말라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얼마 지나서 한쪽 하체는 화사한 꽃을 피우고 한쪽은요 진짜 말라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말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죽을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하고 죽을 것 같고 절대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왜? 내 이미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불쌍하고 동네 사람들이 너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기용이 불쌍하다 기용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너 불쌍하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들었을 거야.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막 이 찬양 부르고 또 어떤 찬양을 제가 잘 부르는 거 하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참 인생이 괴롭더라고 사실은 나이가 어렸어. 그리고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에 들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나보면 불쌍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아 내가 너 쓸 거야. 넌 너 귀하게 크게 쓴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데 그때 그 음성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인생의 이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와, 야 나를 쓰신대. 아버지 의사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나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네. 그때부터 모든 게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야 하나님 나 쓰실 거야. 하나님 나 세계적으로 쓰신다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나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영어 공부를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하면 되지 영어 공부를 왜 하냐고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오늘 부목사님하고 올 때도 그랬지만 제가 매일 영어 듣습니다. 지금 맨날 듣습니다. 잠 안 타면 듣고요. 나는 잠에서도 듣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세계적으로 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요 영어로 성경을 읽고 맨날 틈만 나면 영어 듣고 제가요 출근할 때도 제가 이럽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도 내가 이렇게 듣습니다. 솔직히 내가 자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다녀 그럽니다. 내 새벽기도 다닐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 세계적으로 쓰신다는데. 제가 동네 천덕꾸러기였다니까. 천덕꾸러기 아이고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제가 그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쳐보면 아유 아유 기용이 제 아버지라도 있으면 아유 사장님 한 명도 용돈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잘 주잖아요. 저는 요 웬만하면 용돈 줍니다. 그것도 용돈 주는 것도요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줍니다. 어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아드님 잘생긴 아드님 대학생 있더라고요. 내 용돈을 주는데 좀 후회했어요. 10만 원밖에 못 줬어. 내가 20만 원 주는 건데 내가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럼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나중에 잘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녀들 나중에 다 잘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보니까 학점도 보니까 이번에 올레이 받았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데 안 잘 되겠어요? 그런 잘된 애들한테는 내가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그래 애들이요. 예, 공학 도니까 다 한 끗만 터트리면 그 엄청 나중에 막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딱 심 먹이 놓는 겁니다. 딱 해가지고 내가 10만 원, 아 근데 어저께 20만 원 주는 건데. 그러면 축복은 100배 하는 거 100배. 20만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난 은퇴하고 노후가 보장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전국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내 심어 놓은지 모릅니다. 내가 비란 막 많은 주고 많은 주고 심한 주. 뭐 우리 교회에서 저를 밀어주니까
제가 목사가 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겠어, 금쪽에서 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어디 가면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다 이렇게 사례비 위에 다 이렇게 저를 막 밀어주니까 그래 막 제가 막 합니다. 제가요 수천 명한테 줬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러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전에 천덕꾸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쓴다.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제 이미지가 확 내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이 아 천덕꾸러기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다 히든 카드로 쓰시려고 이렇게 숨겨두고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외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딱 생각. 제가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천사처럼 좋으셔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성품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모나고 모나지 않고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야자 갔다가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다 가방 들고 집에 오면 불이 다 꺼져 있는 겁니다. 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잠이 초저녁에 주무시고 그래 한 8시면 주무시니까 제가 야자 갔다 오면 아유 기영이 왔냐고 이렇게 맞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맞아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고기 밉고 저렇게 귀티가 나고 기공자 같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딸 고3들은요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았어요. 제가요 학원 다니고 그러면요 학원 다 12시 1시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차로 태워왔습니다. 아니 외롭지 마라고. 나는 한 번도 그냥 기용이 아이고 늦게 공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렇게 그런데 고3 때요 새벽기도 하다가 기용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 나중에 크게 쓴다. 들었어. 내가 쓸 거야. 세계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요 검도고 그때부터 제가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 기도원협회 있잖아요. 국제기도원협회. 성경책 살 돈은 없으니까 국제기도원협회 그 신약과 구약하고 시편 그 영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그때부터 영어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쓰신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누가 알아주든 못하든 그냥 여러분이 말대로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라는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참 장수했잖아요. 막 900몇 세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하고 이 데라가요 128년을 공유했어요. 사실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하면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죠. 의인. 세상에 당대의 의인하고 1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죠.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He worshiped gods. He worshiped gods. 우상을 예배한 우상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는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아와 함께 당대 128년을 살았고 아담의 19대 손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고 불신앙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가문들 보세요. 얼마나 우환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전에 막 집에 제사가 있고 막 종갓집에 제사 많고 그럴 때는 우환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60 이상 사신 분이 없었어요. 동네 60 넘어서 회갑하면 그분은 지나다니면 어르신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60 되신 분에게 어르신이 하면 빤 맞습니다. 내가 무슨 어르신이냐고. 내가 젊은 오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보고 어르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럽니다. 복을. 북한에서 태어나셨으면요 지금 며칠 후 하신 분 많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14~15년 차인데 뭐 북한하고 신체 키도요 그 14cm 차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우리 땅덩어리인데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니까 축복의 문이 열렸고요. 저쪽 동네는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북한이 무슨 뭐 체제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문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한 명은 일찍 죽고 한 명은 결혼했는데 75세까지 아들이 자녀가 없고 한 명은 조카하고 결혼해버리고 이게 지금 데라 가문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가문을 영어로 하면 빈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콩가루 집안. 되는 일이 없는 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 우리 예전에는요, 저는 3.1 운동, 우리 기독교 100주년 지났지만, 저는 3.1 정신, 운동 정신을 뭐 기리자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아주 통렬하게 설교했습니다. 3.1 운동 좋은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서양의 문물,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미래를 볼 수 있고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국 정책을 펴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에게 당했지 않냐. 외세의 침입을 900몇 번 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힘이 세면 당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외국이 우리 침입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신앙의 자유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가 올라가고 온전한 십일자고 새벽기도 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외세 당한 적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예, 정말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여러분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가 돼. 4위. 2050년 되면요 세계 2위 국가가 된대요. GDP. 아니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믿어 그럼? 이러니다. 이게 네거티브한테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이만큼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잘 쓰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요 자기들 그럽니다. 미국 거지라고. 우리나라 한국 방문할 때는요 옷 좋은 거 사입고 옵니다. 창피할까 봐. 지금 지하철 안전 치안 우리나라 세계 1등입니다 공항 세계 1등. 밤에 여러분 12시가 넘어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여자들이 그냥 아무 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디 미국, 파리, 런던 여러분 12시에 이렇게 여자가 그냥 핸드백 들고 그걸 상상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파리, 영, 런던 뭐 뉴욕, LA 지하철 타보세요. 기도하고 탑니다. 주여. 얼마나 막 엄선하고요. 분위기가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한두 사람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는요. 저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한번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 뭐 어디를 빌려가서 예배드린다. 그걸 미화시키는 목사님도 보면 난 참 답답해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남쪽에 하나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나 주일날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럼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복 받았겠어요? 나는요 진짜 교회마다 형편이 여건이 그래서 그렇게 임시로 예배 드린다 몰라도 하나님 구별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만큼 대한민국 이만큼 복을 받고 북쪽에서 사실은 북쪽이 예배당이 더 많았잖아 그전에. 근데 저 공산당이 다 허물어버리고 다른 거로 사용해버리니까 저기는 문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이 보니까 벌판 같은데 지금 예배당이 딱 들어서 있잖아요.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저 이게요 신기합니다. 예배당이 딱 들었으면 어느 시점 가면요 그곳이 센터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중심으로 다. 제가 우리 신길교회 가서도 부임하자면 그랬어요. 빨리 주변에 뭐 돈 있으면 사라고 그랬어요. 빨리 사시라고.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신길교회 아름다웠고 웅장한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에 물려서 교회 주변은 다 잘 된다. 교회 주변이 낙후되는 적은 없어요. 이게요, 사람들 겁니다. 아이고, 교회가 들어서니까 이제 저쪽에 땅값이 떨어지고 이제 저쪽이 다 안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다 세워지면요, 그 주변은 항상 이렇게 예, 업이 돼요. 서산에서 제가 목회, 서산에도 이제 예배당을 잘 지었잖아요. 근데 서산이요, 우리 서산교 옆이 서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산 토백이 하면서, 아이고, 이분들을 웃습니다. 보세요. 똥방죽 알지요? 똥방죽. 알아요? 똥방죽. 이분이 서산 토박인지 아닌지를 딱 알라면요, 똥방죽을 아시나요? 물어보면 돼요. 그 아는 사람은 토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서산에 어디서 왔던 사람이에요. 똥방죽이 뭔가 하면 서산에는 똥물이 다 모이는 두. 그게 우리 서산교회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평에 2만 원, 3만 원에도 그거는 거들떠버려. 아이고, 냄새가 막치가 나고. 아이고. 그래서 그곳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해도요, 자기 땅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창피해서 안 밝혀요. 그 2-3만 원. 서산 성결교 바로 옆에 상업지구는 이제 한 예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랬지만 그래. 그래 이제 우리 예배당을 잘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똥방죽을요,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똥방죽을 개관한답니다. 그 수십만 평을 개관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문의가 온 겁니다. 목사님, 똥방죽이 개관된다고 하는데 한 평에 50만 원을 분양한대요. 분양 살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사세요. 제가 무슨 뭐 부동산을 알겠어요? 땅을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세워지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사라고 했어요. 무조건 사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00평 땅이 거기 있는데 사야 되냐고. 그 10억밖에 안 되니까 없으면 빌려서 사라고 했어요. 난 산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가이드를 해줘도, 기회를 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뭔 거면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이잖아요. 기회를 선용하라. Take advantage of opportunity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 축복의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처럼 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샀다는 겁니다. 아유, 토목공사라면 그 쑥쑥 빠지는 논 그거 똥물 그거 토목공사한테 또 몇 억 들어갈 것 같고요. 안 샀다는 겁니다. 아유,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 분들은요, 지금 다 잘 돼서 그 한 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천만 원 됐어요. 2천만 원. 한 평에 3만 원 하던 게 50만 원 돼가지고 50만 원 다 샀어야 되는데 그 지금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리고 서산의 상권이요, 서산교 앞으로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게 물론 여러분도 뭐 예, 거기 앞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뭐 완전 아주 정말 시작 다 서산에 있는 상권이 다 들어왔다니까요. 거기 수십만 평 거기 그 교회 앞에요. 호수공원이 들어오고 분수 있고.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요 어저께 와서 딱 오면서 보니까 야, 이게 이 수중교회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수중교회 앞에 이제 앞으로 쫙 이렇게 막 빌딩 숲도 이루고 막 그럴 건데 옆 사람 물어보세요. 보이세요?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 우리 백날에 봐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 원리가 원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절대 성전을요 들판에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지금요 그런 상황에 콩가루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떠나가도 되고 안 떠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입니까? 75세. 그 당시 연령으로 치면요, 중년입니다. 중년. 여러분 이제 중년이 되면요, 어디가 그리운지 아세요?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이 그려요. 고향을 떠나온지 고향이 그려요. 그래서 저도 고향이 참 그려요. 아예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자주도 못 가보고 그려요. 근데요, 고향을, 고향 간 이야기 한번 할까요? 야, 이 고향을 생각하면요 다 애기가 돼. 애기. 고향을 생각하면 애기가 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해서 옛날부터 불쌍하다고 했잖아요.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떡해나. 근데 불쌍한 제가 이제 지금은 안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제가 고향 갈 때는요, 제가 고향 갈 때는 절대 제가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안 갑니다. 뭐 제 차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해준 차, 교회에서 해준 차, 이제 서산에서도 제일 좋은 차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차는 안전성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제일 좋은 차 해준 겁니다. 우리 서산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차하고 유일하게 제가 담임 목사되고 목회한 지 10년 동안 한 번 이견이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자동차 사는 문제로. 아, 그분들은 리무진을 사겠다는 건데, 리무진. 리무진 있잖아요. 에쿠스 리무진. 이만큼 차가 더 큰 거.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아유, 장로님. 제가 그때 40대였거든, 그때. 아니, 장로님, 제가 40대에 이 좁은 중소도시에서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타고 쭉 다니면 서산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뛰고 이러니까 다닐 때는 다리를 쭉 뻗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국 제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리무진은 안 샀지만 리무진이 아닌 그쪽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져온 겁니다. 아, 진짜 좋은 차, 진짜. 뭐 목사가 차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좋은 차를 산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요 두 번 운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꾹꾹 졸다가요, 아, 좋은 차는요 앞에 뭘 부딪히면 싹 깨워줍니다. 이렇게 깨워주고 브레이크도 막 자동으로 잡히고 해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위험한 일을 넘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고향을 가는 겁니다. 기차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을, 이제 고향, 이게 고향 갈 때는 목회자고 뭐고 다 애기가 돼, 애기가 돼요. 그런데다가 제가 그 고향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에서 해준 차 이제 탁 하고 이제 주여, 고향 사람들이 내가 온 것 알고 이렇게 기용이가 믿는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복 받다 그 말 좀 듣게 해달라고 탁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고향까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도 우리 고향이 저 밑입니다. 저 차를 타고 간 겁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있어야지. 시골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야 내가 왔다는 거 알릴 텐데 세상에 시골을 갔더니 횡 거리에 한 사람도 안 다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왔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치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요, 차 창문을 열고 차를 그냥 천천히 운전한 겁니다.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천천하게 천천히. 한 사람만 만나라,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럼 동네는, 시골은 다 소문이 나니까 한 사람만 만나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집으로 쑥 들어가 보면 제가 온지 안 온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작전 실패 아닙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거 인생에 복 받는 거 하나 바라보고 이날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차를요 운전한 겁니다. 사람이 걷는 것보다. 그랬더니, 야, 감사하게도 저쪽 보니까 웬 할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요 40년, 한 5년 지난 거 아닙니까? 45년 더 지난 거예요. 사실 제가 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으니까 훨씬 더 지난 겁니다. 근데 아, 훨씬은 아니네. 한 45년쯤. 근데 가만 보니까 45년 지나도 얼굴은요
그대로시다. 보니까 그때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나 불쌍하겠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45년 지나가지고 이제 허리가 굳어서 할머니가 있는데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제가 내려야 되겠어요? 쑥 지나가야 되겠어요? 내려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45년 동안 뭐 보고 지금 내렸어요. 내려서 이거 실화입니다. 내려가지고요. 내려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했습니다. 또 할머니라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더라? 아, 몰라보죠. 제가 다 커버렸으니까. 누구시더라? 아, 제가 저기 그 이 학교 시댁 저기 손자 기용입니다. 기용이. 이분이요. 세상에 까무리실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정말 천덕꾸러이고 삐쩍 말하고 마른 버짐 피고요. 저는 마른 버짐도 다 피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 마른 버짐 안 피잖아요. 이게 영양 공급 부족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삐쩍 말하고 깎아버리고 마른 버짐 피고 홀리는 기용이가 세상에 제가 어디 가면 여러분 그 이 목사님보다는 기티는 들라도 그래도 저도 가끔 어디 가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같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제가 간증하기 전에 아 목사님 강남에서 안 살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을. 뭐 여기 오니까 그런 반응이 없지만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야 인사했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도 붓고 또 처음에는 제가 타고 온 차도 보고 놀라고 제가 또 얼굴도 보니까 외모도 괜찮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은 좋은 게요 금방 소문나는 겁니다. 꼭 교회 같아요. 교회도 금방 소문나죠.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자기 아들이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1등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제가 비밀에 붙였죠. 한 시간 후에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다 말한 겁니다. 동네에 이제 다 알려져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있으니요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신 겁니다. 아이고 기용이 왔다며 기용이 왔다며.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막 대접도 하고요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막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막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또 텔레비에서 봤다고 TV에서 봤다고. 시골은 무조건 TV라도 한 번만 나오면 출세한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인생 역전이면 역전인 겁니다. 인생 역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아버지 집을 왜 떠나라는 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은 지금 우상의 땅이고 불신앙의 땅 아니냐. 너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떠나서 내 말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 이 1절에 12장 1절에 이 말씀은요 말하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이르시는 히브리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저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보편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오늘도 제가 이제 부흥에 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뭐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게 아마르예요. 아마르. 근데 아브라함은요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창세기 12장 우리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요 단어가 뭐 다바라입니다. 다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게 이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바뀐 구약 성경이 바뀐 게 이제 70인역이잖아요 그 말씀은 저게 레마로 레마라는 헬라어로 단어 레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한테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붙은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나 또 이런 뭐 부흥회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뭐예요? 설교자가 뭐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꼭 어떤 때는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럴 때 있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설교를 하다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이 오늘 꼭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꼭 나한테 하는 것인 것 같아. 어떤 때는 책망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설교 들리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절대 명령으로 이 다바르로 레마의 말씀으로 탁 붙은 겁니다. 시작 탁 시작 탁 붙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 거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쓰실 거다. 그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공예배 때나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또 이런 집회 때 말씀이나 딱 가슴에 부딪히면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는 듣고 마는 건요 꼭 저기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 말씀 입에 넣으면 다 달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에 속으로 내려서 소화시키기는 뭐예요? 쓰다 했어요. 말씀이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소화시키려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라면 뭐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초신자 전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평화롭고 복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편하고 좋나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은 길 아닙니까? 갈수록 십자가 져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좁은 길, 좁은 길.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듣고 마는 건 쉽지. 듣고 마는 건 깔깔깔 웃고 좋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부딪힌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요, 야, 보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어떤 초신자가 이제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집에 아르바이트로 아기 봐주다가 아이를 너무 내 손자 손녀처럼 잘 봐준 거예요. 요즘 내 아이들 맡길 데가 별로 없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이 새댁 부부가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 이제 먼저 새댁이 전도가 됐어요. 그 삼남매 조그만 아기 있는 그 새댁이 전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죠. 새가족 신방을 이제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고 새가족 신방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꾸 제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생활 잘해라고 잘하시라고 그리고 새가족 신방을 가가지고요 완전히 초신자 교회를 처음 나와본 분인데 제가 11조를 하라고 해서 11조를 그러면 새가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애 세 명 데리고 헉헉거리고 사는 정말 새댁인데 세상에 가가지고 자꾸 제 마음속에 모든 새가족을 그렇게 다루는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자꾸 11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주일만 안 빠져도 대단한데 아유 새가족이 보니까 수요예배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아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가가지고 혹을 하나 더 붙였죠. 뭐 11조를 하라고 했더니 내 입에 자꾸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설교자가 어떤 때는 참 괴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이 목회자가요, 참 감동. 제가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다른 거 할까요? 어떤 분이 서산에서 교회 건축할 때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현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건축원금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3천만 원. 물론 서중교회는 뭐 많이 한 거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공무원인데 그것도 캐시로 작정도 하고 3천만 원을 가져옵니다. 그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목의 집사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성금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확 오는 게 적게 했다. 이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헌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헌금 빨리 받아야죠. 또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아니, 3천만 원을 캐시로 이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야기 작게 했다는 감, 적게 했다는 감동을 이야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 수정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이 말해. 막 해달라는데, 목사님. 제가 해줘서요. 집사님, 이런 목회하다 보면 다 말 못해줍니다. 거의 100에 90몇 명은 말 못해줘요. 말하면 삐지는데 뭐. 말 못해줘요. 그래가 이제 그런 제가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제 마음이 특별하게 감동 주신데 적게 했다고 그러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겠, 이게 보통 적게 한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게 월급쟁이가 이걸 준비해서 현금으로 가져오기 얼마나 그 어려운, 내가 뭘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가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속에 항상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버렸죠. 뭐 적겠다 그러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목사님 얼마를 더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건 얼마를 더 적게 했는지는 하나님 저한테 말씀 안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감동된 거 말만 해준 거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집사님 또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그래,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겁니다. 나 참, 이 시험 들었나 보다. 근데 2주 있다가요, 이 집사님 밝은 얼굴로, 참, 이 천사 같은 성품이에요. 그 마음 받지. 목사님, 건축헌금을 더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준비해? 내가 궁금한 물어본다잖아요. 저는 저 성격이 이제 경상도 기질이 있어서 궁금한 막 물어봅니다. 그 얼마를 더 했냐고. 2천만 원을 더 가졌더라고. 하나님 축복하다. 그리고 물어보니까요, 그 뭐야, 저기 퇴직금도 미리 갑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금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6개월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자녀도 축복하고. 근데 이걸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초신자 신방을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 제가 한 두, 이제 밀려가지고 신방이 두 주인가 세 주 있다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가 자꾸 나오는. 에이, 모르겠다. 우리 자매님,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1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11조를 제가 설명해 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애 세 명 키우고 여유도 없는데 싹 죽을 각오로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애 세 명 데리고 막 오는데 11조까지 하라고 하니. 근데요, 감사하게도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야, 11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이 또 있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 거길 신방을 갔어요. 이제 차례차례 신방하면서 그 집을 신방가서 근데 그 집에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신방 대원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시편 46편 5절이 딱 떠오른 겁니다. 이거는 새벽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애 세 명 달린 새가 새댁이 세상에 주일도 드리고 공예배도 드리고 11조까지 하는데 교회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새벽 기도까지 하라고 하면
나자빠질 겁니다. 하나님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든지 뭐 하늘 일마다 잘 된다든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줘야지. 그랬더니 자꾸 이게 시편 46편 5절이 자꾸 떠옵니다. 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항상 이게 목회하다 보면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을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주십시오. 다른 말씀. 뭐 신명기 28장이나 뭔가 뭘 뭐 백배의 복을 받는다든지 뭔가 세상에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아 십일조까지 하는데 그런 걸 그런 말씀을 줘야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 주면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자꾸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판사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자매님 시편 46편 5절을 펴세요. 그래 이제 성경도 잘 몰라요. 옆에 신방 대원이 도와줘가지고 성경을 듣고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라 그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같이 읽더니 이 자매님 얼굴이 어두울 줄 알고 내가 눈치를 싹 살펴서 읽으면서 싹 봤더니요 깔깔깔 웃잖아요.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냐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늘 오신 신방 예배 드리시면 꼭 새벽 기도하라고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 펼쳤는데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그게 듣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나도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복 받았으니까 이 참에 하나님 제가 계속 감동을 주신 말씀이니까 요 붙들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때 그 몇 개월 안에 남편도 전도가 됐어요.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넣는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래가지고요. 야 새벽 기도 넣으면서 이 남편이요. 저기 그 직장은 한 시간 그 사업장을 한 시간 차를 타와야 됩니다. 근데도 새벽 기도를 꼭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새벽 기도 하면서 꼭 매일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1조가 계속 올라가지. 비즈니스도 잘 돼가 11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야, 기적, 그 가정의 이 기적이라는 기적. 하란 그래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그 남편이 작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물론 제가 떠나고 저도 이제 임직시하면 야 저, 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신앙생활 한 지는 한 8년밖에 안 됐지만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뭐 추수감사 맥추감사 이런 거 하면요 한 천만 원씩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고속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떠나면서 이제 임직식을 못했어요. 야 임직식 하면 저분을 제로 했는데 근데 후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교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혹시 이렇게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괜찮다고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목사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무슨 이룩쿵저룩쿵 가냐 않냐고. 근데 계속 그러면 장로님을 잘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못 알려준데 절대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도 비밀에 붙일 테니까. 그리고 설적 이름만 설적 이렇게 해보시라고 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예, 특별히 반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 좋다 안 좋다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쭉 하는데 아, 그 이 있잖아요. 그 남편 이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를 줬죠. 아, 그 지금 그분도 올라왔네요. 아, 좋죠. 내가 한번 설적 힌트를 줬. 이번에 장로님 됐잖아요. 야 진짜 할렐루야.
이제 더 해요? 아니,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요 수준에서 머무느냐?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봐라. 내가 그럼 너를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자손들은 내가 축복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받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듣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딱 듣고 딱 결단. 부흥회를 위해요. 하나님께서 또 부흥회 기간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탁 이렇게 탁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딱 받는 겁니다. 제가 제 엄마 아빠 없이 진짜 지금은 우리 가문을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동생도 목회자 만들고요. 또 우리 사촌이 있지만 다 같이 한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또 여동생 한 명은 조채영 교회 장로님도 되고 다 제가요 막 삼촌 붙들고 고모 붙들고 막 다 기도해가지고 막 안수집사 막 권사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 기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막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도 기도해서 막 방언 받게 하고 막 성령 받게 하고 막 전부 다 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가문에서 저를요 세상에 저는요 우리 막내 삼촌이 저보다 7살 많은데 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7살 많은데 삼촌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항상 같은 방에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삼촌이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혼. 내가 대학교 2, 3학년 때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는 겁니까? 주일날 11시에. 세상 사람은 일요일 11시에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였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에? 너무 남의 집안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 학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성가대 봉사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삼촌한테 삼촌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치고 오후라도 가겠다고. 그 삼촌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기영아 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삼촌 결혼식에 한 번도 못 오냐. 그 삼촌 결혼 사진에 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다 이해는 못 봤지만 이제 나중에 내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문에 임하지 않겠냐. 그럼 다 나중에 알 거다. 지금은요 우리 삼촌이 저 김해 제일 성결교회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이제 장로님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숙모님은 권사님 되셨고 지금은요 절리입니다. 조카 목사님. 우리 조카 목사님. 그분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결혼식 안 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바로 믿는다고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딱 시작 딱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바뀌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가면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님도 오셨지만 내가 앞에 계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제가 보면 느낌이 저하고 비슷한 그거 아닙니까? 혼자 처음 믿으신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근데 다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수종교회 다니시고 저는 우리 이성준 목사님 보면 부모님이 대전교회 갔더니 아이고 세상에요. 목사님이 1등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대전선결교회 사실 단임 목사님이 또 저 동서의 동서 그걸 얼마나 잘해서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 그러니까 또 다 그 복이 자손들이면서 또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사님께 이 정말 우리 이성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우고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딱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넓은 길은 넓고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없고, 좁은 길은 뭐예요? 길이 협착하고 어렵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길이라고.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 말이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10분의 1이 좁은 길 갈까? 좁은 길 말이 안 갑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면 생명의 길이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콩가루 집안에서 세상에 빈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에서 되는 게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세우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야곱이 복을 받고, 또 그 가문에 뭐예요? 이제 또 뭐 한참 뒤 손자 요셉이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나고, 여러분 3대 4대가 잘 믿으니까 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인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수중교회도 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믿으면 아멘이죠?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우리 바로 믿자고 바로.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어려운 거 하고 이러면 그러면 아멘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아이 집이 멀어가지고요 막 그래.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 갈래요? 새벽기도 나올래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하고 원주민 선교하고 그거보다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옆 사람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할래요? 충성하실래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죠?